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제이와 마녀의 요리 먹방! 빨리 안녕하세요. 먹어볼게요. 오늘 준비한 음식이 뭔가요? 네, 오늘은 까나페와 난과 커리, 크레페, 그리고 컵라면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미리미리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요리를, 그 뭐지,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다 한번 저희가 빨리 만든 먹어. 거고요. 네, 먹어볼게요. 리액션이 많이 늘었다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레페는 일단 반죽만 준비해놨고, 과일은 뒤에 있어요. 네, 먹으면서 만들겠습니다. 그 가지가 수제 그 만든 잼도 있고요. 잼도 가 종이별로 다 있어요. 크레페는 제가 아까 굽는 거 보셨죠? 반죽만 만들어놨어요. 각 강대원이님 빠이빠이 잘 자요. 대훈이는 가는 거다요? 합격할 준비. 멀리 못 나가요. 1등 엄마님 아, 보고 계시네.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네요. 안성탕면. 아, 저는 왕뚜껑입니다. 아, 왕뚜껑이 아니라, 맞나? 네. 아, 다음은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셧업, 셧업. 저는 안성탕면. 주시가 고비? 이쪽 아직 엄마는? 1시간 남았습니다, 엄마님. 재밌게 보세요. 맛있어, 맛있어. 역시 라면은 사랑이죠. 유정님? 아니, 튕겼어. 아까 튕기셨어요. CV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면은 조미료 맛이죠? 그렇지요. 1등 엄마니. 맞습니다. 맞고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죠. 띠용아, 너도 많이 닮아가니? 어서 오세요. 그랬다가 빠용. 이거 빠용. 유정란 리하이요. 뭐 먹었어요? 못 먹었네. 유정이 왔네요. 맛있어요, 여러분. 네. 점심은 네, 대신 좀 늦게 먹어요, 점심을. 좀 늦게 먹을 때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일하다 보면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놓치는 거지. 1등 엄마님 왜? 고니님,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먹구먹구님 오랜만에 오셨네. 아, 땀나. 맨날 들어오고 싶지만.
그럼 한번 뭐 한다고? 아, 나 도로치 채팅 안 친다고 뭐라고 하려는데 도로치가 나왔어. 아, 아우 뜨거. 자, 여러분 나는 한번 먹어볼게요. 라면? 왜? 라면이요? 라면 많은데? 라면 옆에 육개장, 김치, 사발면, 신라면, 새우탕, 튀김우동, 치즈볶이라면, 오징어 짬뽕, 맛짬뽕 그렇게 있습니다. 귀에 꽂았어요?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못 꽂았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니까 빨리 꽂으라고. 저거 다 드시면 이따 알려준다. 뭘? 으이구 이뻐라. 엄마님 요즘에 그 미용 배우는 거 어때요? 그래도 할만해요? 옛날에 그래도 해보셔가지고 손에 익었어. 괜찮, 좀 그래도 잘 되죠? 조금만 보고 계세요. 뭐라고? 왜? 뭐? 뭐? 목구님한테 한번 얘기해. 뭐 하고 왔는데, 유정이? 글쎄요. 뭐 하고 왔어요? 뭐 하고 왔어요, 누나? 까나페입니다, 까나페. 유정이 가게야? 아까 집에 안 또 다시 가게 갔어?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갈 거는 아니고. 전화, 잠깐 자고. 그렇지. 도로시는 씻었어? 도로시 씻지도 않고 보고 있는데? 조용히 있어도 씻고 오지 않았을까? 핸드폰 충전시켜놨다고? 언니 일하는 줄 알았다고? 다들 유정이 찾았단 말이야. 다들 유정이 찾았다고. 띠용아 나가신 거다, 나가신 거. 누가? 숨막꼭지님. 어서오세요. 은근 맵네. 카레요? 아, 라면이야? 땀나. 그릇은 더럽죠. 야, 저거 돌려줘. 잠깐만요. 너무 내렸어, 너무. 벽으로 해서 2단으로 해볼까? 그럼 더 시원하려나? 그래? 응. 안 온다고 해야지. 그럼 방향이 형, 뒷방인데요? 잠깐만 내려. 내리라고요? 됐어. 아니, 너무 내렸어. 이게 여기서 수도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고. 미용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야 하네요. 아, 옛날에 해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엄마님? 그냥 옆에서 보죠. 아, 1인 영상 본게 옆에 있어요. 50센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그건 좀 약해서 반가워요.
실수로 갔어? 유정아, 라면 사가지고 온게 아니라고 했잖아. 제가 아까 방송 못 봤어? 아까 살짝 보잖아. 좀 늦게 들어왔죠. 지난번에 우리 왜 라면 잔뜩 먹었잖아. 그때 먹고 남은 거야. 그때 먹고 남은 것들. 도시 씻고 와. 새로 사온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컵누들 사오지. 고만. 어머. 이제 자기 할 거 다 했다, 이거. 야, 나나나 어디 갔어? 다 먹었어? 네. 많이의 난이네요. 신발 같다. 소원 같기도 하고. 신발. 양말. 맛있어. 순삭인가요? 뭔가 좀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케찹? 그저 웃지요. 이정아, 카리는 좋아해? 이거 맛있다? 이거 한번 사먹어볼래? 근데 너 이거 싫어하잖아. 오늘 드라이브였어요? 드라이는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마무리는 계속. 열심히. 남이 줄줄 흘려내려. 근데 왜 사먹어보라고, 사먹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안 사먹어, 유정아? 그대는 왜 안 사먹어요? 아니, 왜 안 사먹냐고. 소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정아, 케첩은 샀어?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만 이거 사서 드셔보세요. 이 커리는 이것도 안 비싸. 이것도 맛있는데. 맞아요. 아, 이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인도식 커리가 같이 들어있어서 훨씬 좋아요. 좋아. 빵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있으니까. 순이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뭐지? 바로 그 캡 싸먹어야겠다.
뭘 잼을 여기다 돌려놓고. 네. 까페는 제 취향이 아닌가 봐. 왜? 네? 왜? 뭔가 느끼? 안 느끼한데? 설마 먹더만. 오늘 거는 좀 살짝 느끼합니다. 안 느끼한데? 홈쇼핑에서? 제가 먹을게요. 별이요? 별이? 별이 지금 잘했어요. 별이 깔때기하고 잘했어요. 케찹입니다. 까나페를 케찹 뿌려 먹고 있어. 아니면 그 생크림 줄게 발라 먹어. 아니 아니요. 생크림 먹어 먹을 것 같던데. 여러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예. 희영아, 뭐 간식 같은 거 안 먹어? 라면 반 말아서. 라면 반 말아서 지금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먹으면 맛있다는 거죠? 앵도 드신다고, 앵도? 요새는 와이파이가 안 잡히나 보다. 도로시는 씻으러 갔어? 대답 없으면 씻으러 간 건가? 앵두 나무에 앵두들이 많아? 와! 앵두 맛있는데. 앵두 뭔지 알지? 네. 내가 뭔 먹어지도 모르겠어. 체리 아니야? 체리보다 어떻게 생겼어? 두 개 달렸지 않나, 앵두가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 개 달려있는데 되게 작아요. 안 먹어본지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 너무. 헐. 제리라니. 아니. 내 안 먹어본지 너 진짜 오래 기억도 잘 안 나요. 먹어본 기억이. 어이가 없네. 너 그 숟가락 안 써, 숟가락 줘봐. 어차피 까나페 쓸 거잖아. 달라고. 어차피 까나페, 그 뭐, 뭐야, 크레페 넣을 거 아니야. 예. 할 수 있냐? 유정아. 유정이 진짜 초 슬퍼 울트라급 트리플 A형인가봐. 잊을만하면 나오는. 뭘 잊을만하냐. 잊을 수도 없어. 잊혀지지도 않아. 너무 자주 말해서. 아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다. 컵라면은 좀 우유 맛이지만 맛있어.
여기다 그냥 바로 싸라고요? 네. 아니면 네 앞자리 다 정리하고 싸든지. 이제 준비해 줘야 되나? 케첩이랑 그거 다잼 갖고 와야지. 잼다 쓰실 거예요? 그냥 여기 4개만 뿌리죠. 아니 아니 딸기 잼 소스 소스도 드신다고요? 아니 아니 그건 난 안 먹는데. 아니 뭐 제가 먹고 그럼 여기 놔두세요. 너 옆에 물 옆에 내 여기 한번다리야. 1년 동안 알고 먹어. 아 많다. 그거랑 하나가 파인애플 거기서 먹는다고요? 네. 도로지 씻고 왔어? 도로시 얼굴만 후딱 씻었나 보네. 얼굴만 후딱. 우후! 우후! 유정아, 까나페. 까나페는 먹어? 망고 올려진 까나페. 아, 햄뽁, 햄뽁, 햄뽁. 말 안 해요? 네. 뭐, 말안 해요? 어떤 말이요? 무슨 말이죠?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무슨 상관이야? 어떤 거 보내주려고? 뭐 보내주시려고요? 아, 잼만 아깝구나. 그거 그만 빠세요. 요것도 좋아해? 코은도 올려줄게요. 바나나랑 키위랑 방울토마토, 망고 콘 올리고요. 잼 다른 숟가락이었다고. 1등 엄마님, 1등 엄마님 카톡 해요, 카톡. 아, 앵두 엑기스, 올. 아, 완전 좋죠. 그런 건 잘 못 싸먹는 거잖아. 뭐든 고기? 딸기잼을. 안 먹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일단은 그, 쪽지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카톡을 등록하면 좋은데. 카톡 안 하신대요? 몰라. 크레페는 고기 아니다. 니가 좀 얘기해. 엄마니 카톡 안 해요, 카톡? 봐주고, 나. 어! 딸기잼 직접 만든 거. 아, 우리가 만든 건 아닌데. 직접 만든 거를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선물 받았어요. 아니, 이거 떨어져, 이거.
선물 받았어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나야채. 엄청 맛있어. 초코시럽도 좀 넣어줄게요. 뭘 먼저 발라야 되지? 짜게 재면. 초코가 노출나죠. 누가? 도로씨가. 냉두가 얼음을 맛없고 생각해보니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요. 맞아. 저희야 좋죠. 엄마님 카톡 하세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하시나요? 네, 조심해. 어? 어떤 거야? 잼. 네. 먼저 가도 되나요? 아니요. 바나나는 꺼내면 변한다고. 생으로 보내고 싶지만 날이 더워서. 엄마님 카톡 하시나요? 참, 나. 아, 카톡 하신대요. 카톡 쓰실까? 누구 너? 네. 누가 정했어? 유정이가? 네. 그 다음에 생크림 좀 또 올릴게요. 여름 싫어. 오늘 비 와서 그래도 좀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조금 시원했어요. 낮에? 혼자 딴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 이거 소꿉도 뿌렸네? 네. 아우 힘들다. 자, 그래, 너 어디가 있니? 잘 보이는데요? 중간으로 오라고. 여기로. 팔이 안 닿는구나. 내려가야지 주먹대면서 잘 보여요. 이거 봐, 왜 이상하지? 중간으로 안 모이는지? 거기, 여기가 중간인데, 네, 여기가 중간이. 이거 내 거! 마니 거! 이렇게 해볼까? 저거 말하고? 이게 더 이쁘지? 아, 다시 카톡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비주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한번 적어볼게요. 만이를 적고 싶은데 너 올려서 해라 여기. 난 올릴 때 없어서. 넌 위에 있는데 그 빈 공간을 그렇게 놓고 뭐 하는 거야? 아, 나 막 흘러내려.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나 잘못 샀어. 까나페입니다, 까나페. 아니, 크레페입니다, 크레페. 크레페. 아. 먹어. 그러면은. 이게 뭐야? 엄마님. 쪽지. 안 된대, 카톡이? 네. 가입하시면 되는데. 카톡을 다시 가입하래요. 카톡 가입 좀만 되니까. 그냥 새로 깔기만 하면 되잖아.
뭐 가입할 곳도 없어. 그쵸. 지웠다가 새로 한번 까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정아, 안 먹어? 내거왜 이렇게 애기 보따리 같지? 65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신랑이? 제가 쭉쭉 빨아 드시네요. 그럼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엄마님? 아, 나다 풀렸다. 아! 맛있어요, 여러분. 내 손. 너무 욕심냈나 봐. 접어야 인정. 많이 클리어. 내가 더 많이 쌌어. 내가 더 많이 너무 많이 쌓아버렸나 봐. 안 끝. 쌈 드시나요? 유정이, 이거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참는다. 귀에 꽂으세요. 자, 딸기잼을.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배부르겠다, 여자들은. 아니, 여자들 더잘 먹지? 네. 도로시 그리고 뭐하지? 면상만 씻고 왔다 그러지 않나? 우리 뭐 하는 거야, 도로시? 전혀 아닌데요. 아, 나왔네. 타이밍이 좋게 나오네요, 도로시가. 뭔가 자기 부를 타이밍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도로시 다섯 개못 먹을걸? 형, 12345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넌 너무 많이 나온다, 밥. 예, 그러지 마. 꽤잘 뺏기라고. 배꼽대는 뭐예요? 달달한 거 먹고 라면 국물 한 사발. 아, 또 이러면 입딱싹 정리. 와, 맛있다. 네, 거기 깨끗하고 이쁘다.
아 진짜 간짠 난짠이면 무한으로 들어가 진짜? 배부르면 못 먹겠지. 근데 입이 싹 정리가 되네.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드세요. 치킨 드셔님 안녕하세요. 띠용이 왔어. 자, 여러분 한판더 만들었습니다. 마니한테 물어봐. 내 배꼽 이뻐. 한판더 만들었슈. 그리고 일단은 깨끗해. 알겠어? 단짠 난짠 환상. 배꼽만. 와, 진짜 뭐. 이뻐요. 난 단단단단단이다요. 누군 더럽나요? 배꼽만? 그럼 누구 배꼽은 들었다. 배꼽 아시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래. 많을 거다요. 의외로 거기를 깨끗하게 안 미는 사람들 있어. 한몰형 배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꼽이 그렇게 깨끗하다. 마니가 원래 그랬거든. 뭐가 원래 그래요? 내가 목욕탕 가서 네 배꼽 떼밀 똑바로 씻으라고 맨날 씻으라고 하잖아, 너. 씻는데요, 저 맨날? 그렇게 문질러요, 이렇게. 어? 저 원래 잘 씻는데요. 제대로 안 집어넣잖아. 원래 전잘 씻는데요. 제인 돌출형인가요? 똥얘기에 배꼽얘기에. 아니, 제 배꼽은요, 이뻐요, 동그랗게. 그래, 아,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거의 다 동그랗잖아. 동그란데 중요한 거는, 주름살도 예쁘게 딱딱딱딱, 이렇게 있어요. 햇님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마디는 중구난방. 아니, 다른 거는 못생긴 게 있어. 많아. 여러분, 이거는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 개나 들려. 이러다 잘못 눌러지겠다. 그러면 오픈해라고? 오픈해라고? 사진 찍어서 방송국에 올려놓을까? 배꼽만 찍어서요? 뻥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이 배꼽 어디서 가져왔다요? 뭐 그런가요? 오빠 사랑해요. 내가 보이면 되는 거잖아. 라면 하나 더 먹고 싶네? 난도 먹고 싶고. 유정아, 유정이의 난. 유정이의 난. 난. 유정 누나가 전쟁한다고 했었는데? 유정이의 난. 그래, 지금 유정이의 난이잖아. 유정이의 난. 도로시 지적해줘라. 저 오빠란다. 저 오빠 아니거든? 우리 오빠라고! 우리 오빠. 아무도 말안 하네. 저기 우리 오빠.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래? 저 오빠가요. 어?
시선 뒤드시라요. 잘못 말하시면. 튕겼네. 누가 물어봐요? 천천히 많이 천천히 계속 먹어야 되는데 되게 빨리 먹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고 있어요. 내가 천천히 안 먹는 건가? 근데 따가페를 지금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 있지. 무슨 소리야? 이 방에 있는 저 남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모르는 사람이 그럼 유정이가 아, 저 오빠요? 저 오빠요? 예. 유정선배님? 경고 먹었구만. 경고 먹었습니다. 이제 도로시 나올 타임인데 오늘 도로시 좀 딸리는데 도로시 힘을 내어 도로시 시 나왔습니다. 자기 나올 타이밍 알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말할 타이밍은 어? 자기 나올 타이밍이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말 나올 타이밍에 자기가 먼저 나와버려. 지금 학점이 C점이다 지금. 1등 엄마님 리하이 리하이요. 엄마님 오셨는데 이쯤에서 오빠가 얘기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 고작 5줄? 1등 엄마님 잘 깔았어요? 근데 이 시간에 남편 끼워서 카톡 깔아달라고 한 건 아니지? 카톡 친구 등록해야 되지. 그치 아이디 아까 아이디 기억나세요? 아니면 다시 쳐드릴까요? 다시 알려드려요? 아니 한 사람이 여러 번 네, 등록하셔서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같은 말 반복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번 길게 말하면 여러 번 5줄 도전 고고 그냥 한번 가봐. 고고 한 줄만에 채널 벌린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말로 틀린 말 하면 안 되고 같은 말로. 한 방에 혹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시 갑니까? 걸렸다. 걸렸어. 어떻게 된 거야 도로시? 걸렸어요 지금. 도로시 걸린 거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 안 걸렸대. 안 걸렸다고? 이상하네. 지 마음대로인가? 하나들 와봐서 5줄 가려는 그리고 외로운 국방 제이크나프 그룹백 거리 난 게이 라면 내가 그 싫다 월요일이나 극혐 한번 아니 한 번에 길게 써는 건 안 쓰는 건 안 걸리고요. 이게 따다닥 이렇게 채팅 치는 식으로 카톡하는 식으로. 아씨 카톡 보내는 식으로. 아, 아니라고. 같은 말 반복. 너 빠르게 시간 짧게 바로 치면 책은 먹어? 안 달, 아, 어머. 오. 어머. 어머. 도로시 대단한데? 와, 역시. 와, 도로시 짱인데. 이거는 안 올릴 수가 없다. 도로시의 반란입니다. 아, 내가, 너. 빠르게 시간 짧게 바로 치면 걸려요.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걸린 것 같은데요? 걸렸나? 들어오시 이번에 걸렸지? 그치. 근데 요즘 지금 거봐. 현실은 지금 걸렸네. 도로 씨는 예전에 한마디 썼는데 블라인드 걸렸어요. 털을 조금 주면 괜찮아? 한마디 딱 썼는데 컴퓨터로 있을 때는 의욕이 넘쳐서 뜻밖의 블라인드. 피시가 더잘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크랩입니다. 무슨 모양이게요? 이거 하트. 아, 왜 그러세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띠용이 나갔어, 없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띠 형이 원래 오늘 세게 콱 그런 거 넣는 거 하지 말라고. 띠 형이 원래 열심히 일하는 날인데 제가 방송을 펴가지고 날이 많이 나 마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니님. 둘다 아무나 뭐. 그 뭐지? 저 같은 일정원이 토스 거부하는 거냐 도로시. 나리 마리 마니. 아, 이 정도만 받아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로시는 못 됐네. 도로시는 못된 여자. 왜 저래요? 왜 저래? 사사사사 뭐 죽을 사람. 아, 나리가 아니고 니리예요. 아, 니리. 니리님 안녕하세요. 많이 발전하지 않음? 오빠 666. 왜? 그666 그것도 안 좋잖아요. 언니 연기가 늦었다요. 니리 마리 마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니리 마니 마니. 마리 마니. 제가 마니예요. 아이고. 맛있다. 듬뿍 더 넣을래. 바꿔 나가려나 또? 컵라면요? 존댓말 써주세요. 네, 저희는 존댓말 쓰는 방입니다. 요. 이, 컵라면 한 개씩 먹었어요, 지금. 하나씩 먹었어요. 유정아. 해봐.
생크림. 생크림 요거트요. 생크림. 도로시 생크림 붙여줘. 그냥 요거트 아니야. 생크림. 아, 아, 아. 죽여 버리신. 죽일 순 없고 한대 때리고 싶다. 에이, 저 저런. 생크림 요거트 뿌리심. 도로시 새로운 드립으로 자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려줍니다. 통과, 그리고, 맨날 하는 드립. 유정이는 D, 달라. 아니, 유정이는 D등급으로 낙점. 학점 받기 어렵다요. 됐어. 유정아, 너 점수 내려왔어. 학점. 분발하세요. 뭐 먹지? 얼음을 먹어요. 얼음이요?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왜요? 단호가 빠졌어. 분발하시라고요. 이만치 신경 쓰는데요. 이러려고 또 그것도 탈락이에요. 맨날 써먹는 거죠? 안 됩니다. 맨날 써먹는 거안 됩니다. 새로운 건반님 거 이하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주세요. 센 언니. 안 보는 걸 하겠습니다. 지적 곰팡지기 해드림. 도로씨, 조심해서 드립하세요. 가까스로 B점입니다, 지금 B. 맨날 떠난다는 협박 그만 좀 하시고요, 유정님. 아, 나 진짜.
좀 현실에 부딪히세요. 도망갈 궁리 많으십니까? 휴학 안 됩니다. 유정님 못 가요. 이번에 또 많이 발랐어. 어? 꼭 딸기 같다. 딸기 모자 쓰고 왔네. 콧물 아닌데? 생크림. 생크림.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얼음 담아오는데, 너? 돌아실 건가요? 어? 너 뭐하고 왔어? 편의 샀다는데? 왜 거짓말하고 그래? 무슨 거짓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화장실 갔다 왔나?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오 진짜 저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얘가? 제빙기 전기세 오방지게 나와. 그쵸, 제빙기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걸리고. 제빙기 전기세 많이 나오고, 우리 집에 전기가, 전기 쓰는 게 엄청 많거든. 몇 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빨리 녹아. 제빙기 얼음은 금방 녹습니다. 돌 얼음이 짱이에요. 괜히 돌 얼음 쓰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 우리가 쓰는 각 얼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예. 돌 얼음 씁니다. 빨리 녹아서. 어, 약해. 제빙기 얼음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도로씨, 이거 아니다. 이거 했던 걸, 늘상 했던 거라서, 또 나도 점수 내려가면 안 된다. 제인이 알았다요. 나도 잘해야지. 너희만 잘해서 되겠어? 입 때리는 줄. 여러분, 부담 갖지 말아요. 꼭 하고 난 다니셔도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좀 순수하게. 자면서 붕붕이 뭐야? 자면서 붕붕하는 게 뭐예요? 붕붕이다, 요, 자면서 붕붕한다요. 붕붕이 뭐야? 시동 건데, 시동. 범인 의문의 현태. 방구? 붕붕. 자동차 시동 건다고요. 아, 방구를 붕붕이라고 그래요? 먹고 님도 알았어요? 방구가 붕붕인지 나 몰랐네.
나도 모르는데 방구가 붕붕이라고. 저저 우리 엄마들 와도 붕붕이라고. 아, 붕붕 방뭐방 명수에서 방구. 뽕뽕 붕붕. 방구대장 뽕뽕이 그건 아는데? 근데 붕붕이라고 한 거잖아. 뽕뽕이 이렇게. 붕붕 붕붕. 유정이는, 유정이 체질은 그거다, 그거. 유정이는 녹방 체질이야. 왠줄 알아? 그냥 보고 달라질 게 없으니까 보면 되잖아. 그냥 알아보고 있으면 되잖아. 생방 체질이 아닌가 봐. 내 손가락을 딱딱 쳤다. 나니? 방구를 싫어해서? 지금 먹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커리가 제일 낫습니다. 커리와 난이 그래도 가장 맛있었고요. 2등은 컵라면, 3등은 크레페, 4등은 까나페. 제이님은요? 아, 이거 계속 까먹고 있었네. 다 맛있네요. 사실인가요? 네. 진짜인가요? 네. 진심인가요? 도로시 센스 오짐? 자, 여러분들 분발하세요. 도로시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 너 다섯 개 먹는다면서, 도로시. 넌 다섯 개 먹는다면서. 왜? 크레페 도대체 몇 개째 나요? 제이님, 성실히 대답해 주라요. 뭐, 이쁜 엄마. 나 유정이가 방송했으면 좋겠어. 진짜 저요. 유정이가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유정이 게스트로 나올 거거든요. 아, 성수리. 어떤 것이 맛있냐고? 1번 카레. 카레가 이거 좀 맛있어. 합방하래, 합방. 카레. 2등 크레페. 3번 까나페. 4번은요? 4번 라면. 노인데요? 여러분, 게스트 1번은 띠용님이십니다. 모두들 아시죠? 띠용이, 우리 매니저. 띠용이, 우리 부회장님이셔요.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아마도. 다음에 2등으로 나오실 분은요. 저기 웃고 계신 저분이십니다. 2등. 두 번째로 나오실 고객님, 이분이죠.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우는 건가요? 왜 저러는 건지요? 도라지도 나오나요? 네, 도라지도 나옵니다. 띠용이 데리고 울산 한번 출동합니다. 뭐라는 거야? 웃고 계신 분 이래서 울고 있다. 같이 가야죠.
랭이 동반. 뭘? 너 조용해. 그냥 일단 그것만 말하면 말해서 쓸데없는 얘기 없어. 그 다음에 대왕 대비 마마. 대왕 대비 마마가 세 번째로 나오실 겁니다. 그분은 누구죠? 이분 컥컥 보고 계신 이분이 이분이죠. 이분이죠. 얼마나 깔끔을 잘 들고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유. 멈땡이 한번 불살르고 내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인데. 겁나 어머니야. 그대요, 그대, 그대. 대왕 대비 마마. 그거 뭐죠? 아니 뭐 하래? 니 설마 충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충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유정이는 그거 해야 되겠다. 어? 뭘? 장희빈. 유정이는 장희빈. 김이상구. 아, 나 저게 진짜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좀 내가 내려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김이상구요? 네. 녹화는 끝까요? 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